하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백년 일탈이라고 하는 선거인데, 무엇든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큰 소리로 대답해 주면 됩니다. 그것은 공동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만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 좋은 날씨에 왜 여기 왔습니까? 예수입니다. 우리가 사는 의미는 무엇이죠? 예수입니다. 이제부터는 전부 따라서 하세요. 이제 한국 교회에 버텨냈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길이 어디 있죠? 예수입니다. 생명이 어디 있죠? 예수입니다.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입니다.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 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입니다. 미국같이 영국같이 1등 국민이 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입니다. 이 나라는 사기가 일본에 비하면 천대를 더 쏟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소사건이 400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고 정직하고 서로 위해주는 민족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누구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까? 예수입니다. 가정마다 누구를 주로 모셔야 됩니까? 예수입니다. 저 국회의원들이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예수입니다. 부자들이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예수입니다. 북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동포들이 맨 먼저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입니다. 대학생들이 맨 먼저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입니다. 우리 민족 가슴마다 심어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입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어야 되는데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심어야 되는데 누구를 심어야 됩니까? 예수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부활을 심어야 되는데 누구를 심어야 됩니까? 예수입니다. 우리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모인 사람이 소리를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 번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아사자들이 100만, 200만, 복설러는 300만, 몇 년 동안 이렇게 굶는다는 소문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민족 공동체로서 북이나 남이나 통일이 영원입니다. 일제시대 우리 민족의 한매치 노래는 애국시인 시문의 말대로 그날이 오면, 나의 오면이라는 말은 일본이 망하면, 일본만 망하면 그날이 오면 나는 나의 가족을 베껴서 큰 국을 만들어서 축하 행렬에 앞장을 서겠다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왔습니다. 그것이 파기로 나이였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였습니다. 팔팔오림픽 때처럼 서로 울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제는 긴 36년 길곡의 선례의 끝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6.25를 포함해서 55년 분단의 더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남북 분단 시대, 일제시대보다 더 긴 고통스러운 또 하나의 판례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북이 입을 모아 부르는 한의 친구들은 꿈에도 서울은 통일, 죽어도 서울은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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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벌리면 통일합니다. 그런데 준비 없이 통일을 맞이했다가는 대혼란이 옵니다. 사기꾼들이 끝을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혼란이 오고 가치관이 서로 맞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망한도 서로 물고 짓습니다. 통일이 없습니다. 더 긴 혼란과 고통의 흥내에 또 하나의 시작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들과 많은 시민단체들이 북한에게 식량도 지원하고 선발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 한 3,000 교회 재건할 계획을 가지고 설계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개방이 됐을 때에 북한에 우리가 가면은 그때 한국 교회는 무엇을 하였느냐고 그러면 아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어. 그리고 교회 재건을 위해서 삼천교회 재건 계획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굶어죽을 때 당신들은 무엇을 하였어? 그러면 우리는 만물이 맺힐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거창한 사랑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것이 사랑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오경리에는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정인째 받았습니다. 배고픈 군중은 만명이었습니다. 남자만 5천명이니까 만명입니다. 안대가 그 오경리의 소리를 정인째 인도했습니다. 도시락 하나를 갖다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걸 지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축복해서 증식시켜가지고 만명이 배고이 먹고 열두 강도에 남았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사랑의 기적이었습니다. 오경 이하의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 시간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한국 교회를 먹는 것이 없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 자원도 있습니다. 경험도 있습니다. 역사도 있고 성령도 있고 성령도 있고 하나님도 우리 편으로 모든 자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 가능성을 가졌습니다. 리비아의 지하수가 나일강의 폐토수보다 더 많이 있는데도 사막이었습니다. 우리가 동아전설이 가서 그것을 물을 파냈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상대적 가능성이 무한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이한 것을 고칠 수 있는 이번에 정선 상향대가 나와 상향혁명을 했는데 교회가 나와서 정말로 악한 사람들, 사기꾼들, 부패한 사람들, 비리들, 강도, 강성 다 고발해가지고 보고로 해서 그걸 잡아내면 세상이 조금만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가방글을 모아야 됩니다. 도시락 하나는 요새 돈으로 천원입니다. 그 천원을 교인들 모두 모아야 됩니다. 교회들은 그 격려를 해야 됩니다. 막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저희 열심히 염려해야 됩니다. 식량 은행이라는 것은 신자들마다 식량 은행 통장을 갖습니다. 적금을 합니다. 교회들마다, 단체들마다, 가족들마다 전 금융기관에 금융상품을 개설을 해가지고 저는 자 1년에 12,000원 이제 그것은 국민세담 세금을 담당하는 그 세금 액수에 평균인데 0.6%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교인들이 다 신주도 하고 교회 헌금도 하는데 그 위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목사님들이고 특별히 부탁하는 것은 이 사실 하나만은 하나로 힘을 겹치고자 교회가 뭉치려는 국회의원도 만들어내고 대통령도 만들어내고 나쁜 법도 고칠 수가 있고 포기의 인연기도 여기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힘내하면 됩니다. 다 참여해야 됩니다. 도미봉사단 대학생들이 한 10만 명이 다니면서 보험회사 예뻐한 사람 기어이 받아내야 될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이해를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해 주시고 교인들은 안그레가 되주시죠. 안그레가 된다는 말은 10,000원짜리를 모으는 예뻐한이 되라는 말입니다. 이건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남자는 되게 해야 됩니다. 절대로.